어이씨. 이렇게 달리는데 이상하게 덜렁거린다. 잠깐만, 내 거 어딨어? 내 라인 어딨어? 라인이 공짜! 안녕, 난 캣 뷰티 가이드 이세영. 집은 캣뷰티 재료 권혁수요. 물봐. 보면 안 돼요? 야, 너 살 빼고 싶지? 아, 뭐 그렇긴 한데 중점 말투가 왜 이렇게 상스럽소? 자세는 왜 이렇게 싼지가 나는 것이오? 다음 안 봤지? 아니 그거면 대답해. 내가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하라고. 살 빼고 싶어? 안 빼고 싶어? 조금 걷어내고 싶긴 하오. 옆구리만 걷어내고 싶긴 하오. 진짜 옆구리만? 솔직히 나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대본을 대놓고 읽고 있는데 프롬프트가 넘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냈어요. 우리 백성들 모두 날은 온화해 지는데 패딩을 벗지 못하고 있어. 어차피 중전도 마른 비만이 아니오. 뚫린님이라고 막 시부리네. 난 마른 비만은 처음 봤어. 비만이 나온 것 같아? 마른 비만이 나온 것 같아? 난 솔직히 마른 비만이 더 자존심은 상할 것 같소. 나 빡치게 하네. 아니 됐고, 살 빼는데 운동이 식이 조절보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운동이 더 많이 차지하지 않겠어? 땡! 운동 20, 식이 조절이 80이라는 겁니다. 어쩐지 안 빠지고 용케 붙어있더만. 내가 지금부터 먹기만 해도 일주일에 4kg가 빠지는 다이어트 레시피를 공개한다. 그런 게 존재한단 말이오. 일주일 4kg. 우리 백성들 모두 패딩을 벗을 수 있단 말이오. 너부터 벗자. 그럼 지금 준비하겠소. 걔 아무도 없느냐?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같소. 네가 나가야지. 아무도 없구만. 그래, 내가 나갈 순 없잖아. 아무도 없습니다, 준아. 먹기만 해도 일주일에 4kg가 빠지는 접어먹는 다이어트 김밥. 오늘은 그걸 요리해볼 거야. 먹으면서 뺀다. 내가 36년을 먹었는데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제 빠질 거야. 왕, 믿어. 해보시게. 대신에 이 접어먹는 김밥은 말이야, 밥이 금지야. 밥은 일체 넣지도 않을 거야. 단 한 톨도. 어허, 중전. 밥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 주시오. 아닥해. 열받게 하지 말고. 여기 재료를 공개할게. 자, 일단은 김밥기, 당근, 오이, 각종 채소, 야채 있고, 맛살. 이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물로 한번 씻었어. 다이어트 하면 뭐다? 닭가슴살. 그리고 치즈. 치즈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유아용 치즈거든? 그래서 칼로리가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느새 계란을 부치셨어. 방금 전에. 고기는 또 언제 구운 것이오? 방금 전에. 이거 근육이 좋은 거. 단백질 듬뿍. 그래도 나름 지방도 껴있어. 예, 지방이 살짝 있어야지 원래 오히려 다이어트에 좋아. 아예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면 살이 오히려 안 빠진다. 이제 제발 그만 떠드시고 만들어주시오. 이제 만들 거야. 자, 오늘 만들 김밥, 접어먹는 김밥이잖아. 이대로 하면 접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칼집을 내주는 거야. 이렇게 칼집을 좀 내줘. 나중에 이렇게 접을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 내 면이 있잖아. 여기 위에다가 내가 먹고 싶은 재료를 집어넣으면 돼. 내가 만들어볼게. 아, 그래, 접는 것이요? 그래, 접는 거야. 쉽지? 왕대가리가 골라. 아무래도 왕대가리인 만큼 고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소. 고기? 그래, 너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자, 넣었어. 그 다음에 뭐? 계란이 좀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계란 너무 예쁘게 잘 붙지? 이것도 그냥 손을 찍어. 진짜 미안한 얘긴데 이 팔 좀 걷어붙이시오. 아, 미안 미안. 따뜻해그리 입으셨어. 히트텍, 히트텍. 추워가지고. 어떻게 해? 겨울인데? 그러면 하나도 안 추워. 자, 기다려봐. 우엉도 넣을게. 우엉도 넣고 시금치 먹어라. 아, 근데 너네가 참고해야 될 게 있어. 이 당근이랑 오이는 같이 싸면 안 된다. 오히려 비타민C를 파괴하는, 여기 나갈 거야, 전문용어. 이게 나와서 오히려 안 좋대.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린애들이 먹는 치즈야. 이렇게 올려. 끝. 원래는 재료를 네 개만 넣는 건데 왕이니까 시금치를 하나 더 얹어줬어. 그리고 여기 안에 오이도 숨어있거든. 자, 이렇게 해서 접으면 끝이야. 너무 맛있겠지? 봐봐. 뭐 좀 이상하게 접는. 아니야 아니야. 여봐라, 인연의 목을 쳐라. 왕, 기다려봐. 자, 놀라지 마.
비주얼이 생각보다 괜찮구만. 이게 근데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 것이오? 놀라지 마. 이게 원래 김밥 칼로리의 절반도 안 돼. 참고로 우리 김밥들을 만들 때 밥이 들어가니까 탄수화물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뭐 맛살이나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이런 것들도 다 볶고 기름에 볶고 막 그러잖아. 참기름도 듬뿍 찍고.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 그지? 뭐 거의 생으로 거의 다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걱정하지 말고 충전 제발! 제발 이제! 칼로리가 걱정 말고 먹으라고. 제발 이제 맛을 좀 지금부터 먹어볼까? 봐도 되겠어? 어 그래 먹자. 자 먹을게. 우와! 맛있다. 자 맛있다 이거. 생각보다 맛이 괜찮소. 심심하면 쌈장하고 참기름 찍어 먹어. 우엉은 좀 잘게 잘라주시오. 왜? 각자 만들어보기 할까? 여보라, 용포를 다 잘라버리거라. 만드는데 많이 가더니. 아, 진짜 시쳤다 입어놓고서. 진짜 나한테 뭐라 그러더니? 지금 더 따뜻하고 이거. 난방비를 절약해야 될 것 아니오. 맛있겠죠? 자, 한 입 베어 물어보시오. 알겠어. 이거 먹으면 살찐다. 그런 맛이야. 존 맛있구려.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먹지 말라는 예를 보여준 거고 나처럼 먹으면 돼요. 응? 괜찮소. PT를 받으면 될 것이오.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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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오늘 일주일에 4kg 빠지는 접어먹는 김밥에 대해서 배워봤잖아? 근데 이게 매일같이 먹으면 지루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주는 재료들을 적어서 그대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메인 재료를 얘기하는 거야. 월요일 닭가슴살, 화요일 돼지 목살, 삼겹살은 안 돼. 기름이 많아. 수요일 생선, 목요일 곤약밥. 이날만큼은 탄수화물을 보충해도 돼. 탄수화물이 아예 들어가자면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금요일 크래미, 토요일은 채소. 그러니까 샐러드 김밥을 만들라는 거야. 일요일은 치팅데이야. 언제든 먹고 싶은 거 먹어. 그 다음에 매일같이 우리 캔두와 함께하는 다이어트 운동 20분씩만 해주면 우리와 같이 4kg 뺄 수 있다는 거. 일주일에 4kg 같이 빼보자고. 그래 우리 맛있게 먹고 즐겁게 빼자. 쑥스러워서 뒤돈 거 아님. 뭐 육단도 똑같아. 근데 칼집을 내는 방법이 좀 달라. 아까 전에는 여기 정가운데 했잖아. 이번에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잘라주면 돼. 자, 보여주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일단은 계란으로 여기가 1단자리야. 짠! 이렇게 하면 6단 접어먹는 김밥인데 접는 방식은 이래. 이게 6단 접어먹는 김밥이야. 6단이라고 해서 살이 더 찌거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금물. 여기에 들어간 건 야채랑 계란하고 단백질밖에 없어. 탄수화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서 예쁘게 살 빼자고요.